우주복을 입고 다른 시공간과 우주를 여행하는 시간 여행자입니다. 다음 행성으로 가는 길에 어떤 행성에서 만난 개와 수탉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좋은 친구입니다. 밤에는 수탉은 나무리에서 쉬고 개는 나무 아래에서 자더라. 아침이 되자 닭이 울더라. 여우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그 닭을 먹고자 하여 나무 아래로 와서 선이 목소리가 정말 아름다워요. 너무 달콤해서 꼭 안고 싶어요. 내려오세요. 함께 세레나데를 부르자 닭이 대답했습니다. 여우는 즉시 짖더니 개가 뛰어올라 여우를 잡아먹었다. 내 여정이 미지와 위험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위험한 환경에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어려움을 능숙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동시에 관찰하고 분석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개와 수탉처럼 잠재적인 위험을 예리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시간 여행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주복을 입은 시간 여행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기를 바랍니다.